자, 오늘의 그 초저녁 양념이로는 이제 강정이 기가 막혀 그 트리플 세트 2번인가 아마 그럴 거고, 여기에 양념하고 후라이드하고 크리미 양파, 예, 이게 괜찮더라고요.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. 이게 뭐 쟁반이 넘치려고 해. 어? 나 이 젓가락 그 켜면 돼. 다른 젓가락. 자, 이게 가격은 2만 원인데 콜라를 큰거 했더니 1,500원을 더 추가로 받더라고. 21,500원. 어우. 양념. 양념은 그냥 좀 달달구리 하네요. 그리고 근데 여기가 똥가리가 너무 작아요. 좀더 커야 되는데. 그리고 크리미. 양파랑 먹어볼게요. 이게 소스가 보면은 좀그 마요네즈의 좀 새콤한 맛이 강한 뭐 그런 소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느끼함을 좀잘 잡아줘요. 이게 작게 튀겨놓으니까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. 양파는 하나도 안 매워요. 팬닉님 어서 오시고요. 저 요즘에 좀 소시 가는 편이라서 모르겠습니다.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. 자, 형님들 한 400분 정도 보고 계신데,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면 별 표시,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즐겨찾기. 그러게, 여기는 코카콜라 쓰네? 다이어트는 또 무슨 다이어트입니까?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요, 근데. 아침에는 사이다, 저녁에는 콜라. 보셨습니까? 뭐, 아침 먹은 건 아침 먹은 거고, 그다음 저녁엔 또 다른 걸 먹어야죠. 천천히 잡숴요. 튀김 요리는 급하게 먹으면 2,000장 다 까져요. 그래요? 이게 먹방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좀 저도 모르게 빨리 먹어요. 그리고 누구는 뭐 먹방하면 2시간을 대기했다고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방송인가? 그렇게 어그로를 한 번씩 끌어야 되나?
그렇게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뭐 소스버섯 연배 안 좋아요. 스텐을 보여달라고요. 이 똥가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여줄 만한 게 없네요, 지금. 자, 한입 하십시오. 살이 다 떨어져. 아, 또 닭강 에이스님 또 10개 또 감사합니다. 각도어린 누군데요? 그러니까 그 크래미가 그 맛을 아니에요? 법사님 어서시고요. 몰라요? 약간 마요네즈의 새콤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. 나름 바빠요, 요즘. 샤워크림요? 샤워크림이 뭔데요? 응? 샤워크림 뭐 샤워할 때 뭐, 응? 바르는 겁니까? 아잉님 어서오시고요. 곱동이요? 여러분, 그 곱동이 아닙니다. 잠시만요. 님들이 아직도 뭐 곱동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, 곱동이 아니에요. 어디 가니? 곱동이가 아니고 개코 원숭이, 개코 원숭이. 여기 보면은 개코 원숭이, 곱동이가 아니고 개코 원숭이에요. 응? 개코 원숭이. 곱동이가 아니고 개코 원숭이에요. 만능아 돈 벌어야지. 오늘 음식값 벌써 다 뽑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.
굳이 뭐 별풍에 엄청나게 그렇게 유도하면서 뭐할 필요 있습니까? 그냥 먹방 비용만 나와도 행복하고 감사히 먹어야지. 어디 아픈 데 없냐고요? 없어요. 아, 또 악나랑 한 방에 또 초콜릿 10개 또 감사합니다.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휴가요? 휴가는 따로 없고 제가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그때 가면 되는 겁니다. 방송이 좋은 점이 시간은 뭐 제가 어느 정도 다할수 있으니까. 아, 필자님 또 264개를 이거는 뭔 의미예요? 비타민 또 264개.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264가 뭔데요? 264가 뭐예요? 아니, 방금 강퇴당한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뻑인 다음에 이렇게 5분간 먹방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? 돼지야, 너 방송을 너무 창렬하더라. 대기 시간이 2시간인데, 응? 먹는 건 5분 만에 끝내고, 먹방을 지금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니? 건어야 어서오고. 아, 근데 너무 양이 많어. 너 나랑 그럼 풋밥 떨래? 돼지야, 너가 나보다 빨리 먹을 수 있으면 풋밥 한번 떨래? 3만 개 빵 어때? 아니, 자신도 없으면서 나보다 뭘 빨리 먹네, 뭐 헛소리를 해. 자신 없으면 찌그러져. 맨날 방송에서 쌩 남자네 이러면서 그냥 쫄보였네요. D컵인지 뭐 C컵인지 니가 제일 봤어?
형님한테 너무 건방지게군요, 껍데지가. 짜나도 나와서 오고. 아, 근데 양이 너무 많아. 여기 진짜 이 가격이면 온 식구가 다 먹겠네. 거의 써나 누나 빠지는 재밌었어? 2만원인데 너무 양이 많아요. 나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어. 빠지가 원래 힘든 거야. 나한테 빠지는 건 좀 쉽긴 한데, 여성분들이 나한테 빠지는 건 쉽긴 해요. 근데 빠지가 힘든 겁니다. 술래기님 또 팬가입도 감사하고요. 운전은 일주 이 정도만 타면 익숙해지는 건가? 운전은 그냥 하루만 타면 익숙한 거 아닙니까? 하루만 미친 듯이 운전하시면은 그 금방 익숙해져요. 시골에 가면은 중학생도 그 트럭 운전하고 다녀요. 아니, 시골에 안 가보셨어요? 진짜 시골에 가면은 애들이 운전 빨리 배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운전하고 막 다녀요, 진짜. 자기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냐? 애들이 그냥 배워가지고 자기 눈썰미로 배워가지고 그냥 타고 다녀요. 털님 또 팬가에 감사하고요.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니까 돼지가 거절하네요. 다른 게 먹고 싶나 보지. 곱둥이 사진이 아니고 개코 원숭이 사진이라니까요. 곱둥이가 아니고 개코 원숭이에요. 곱둥이가 아니고 개코 원숭이. 개코 원숭이에요. 곱둥이라 부르지 마십시오. 자,
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. 아, 또 영화는 또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. 자, 여러분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그리고 그 하단 좌측에 보면 별표시요.